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캄TV입니다. 오늘 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디아도라에서 나온 그 브라질 텍. 뭐, 저희가 그 커뮤니티상에 이미 올려드렸죠. 제가 요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입 예정 품목에 하나 있었던 제품이어서 이 제품이 어저께 도착을 했어요. 어저께가 도착을 해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뭐 이제 디아도라가 정식으로 지금 수입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사실 이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제품 가격 자체가 유로화로 거의 250유로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제품이어서, 사실 할인을 안 받으면 뭐 거의 한 40만도 나온다고 봐야겠죠. 250유로에다 배송료 포함하면 뭐 보통 150달러 넘어가면 관세 23% 정도가 나오니까 거의 한 40만 원 가까운 육박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블랙 프라이데이여서 제가 구입한 가격이 한 160파운드, 배송료 포함하면 한 178파운드 정도 되네. 그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다행히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3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디아도라 축구화가 사실 뭐 계속해서 최근에 뭐 골드컬러도 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제품은 뭐 꾸준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편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모델 포기를 하지는 않고,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디아도라 축구화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시장성은 뭐 상품성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거의 퇴출 수순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축구화로서는 이제 거의 뭐 사용할 만한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과거만 하더라도 80년대, 그러니까 디아도라 뭐 1948년에 만든 회사니까 이미 60년, 70년, 80년 됐나요? 48년이면 50년, 70년 가까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가 요구한 뭐 전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그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지는 못했으니까 디아도라가. 근데 그 점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디아도라 축구화를 사실 쓸수 있는 선수들이 없죠.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로이킨도 신고, 인자기도 신고, 뭐 프랑크 바레시도 신고, 조금 더 올라가면 마르크 반 바스테인이, 조지 위안이, 뭐 꽤 많은 선수들이 신었죠, 디아도라를 실제로. 뭐 바지오도 신었었고, 로베르토 바지오도, 많은 이탈리아계 선수들이 신어줬기 때문에 꽤 이제 브랜드의 명맥은 유지는 했긴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저희가 브라질 제품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할때 보여드렸듯이 뭐 몰포 시스템이라든지 뭐 프레싱에 들어가는 뭐 스터드 소재나 어퍼의 가공 상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 순수 캥거루 가죽으로 만드는 제품으로는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났어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마스라든지 뭐 그런 제품들이 나올 때 사용됐던 인조 가죽과 그 다음에 그 RTX로 불리는 그뭐 스터드 구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별로 좋지가 않아서 천연 캥거루 가죽 시장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었지만, 반면 인조 가죽 축구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다만 그러나 이제 그 시점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빠르게 인조 가죽 축구화로 좋은 제품들을 많이 냈고, 반면 디아도라는 거기서 조금 실패를 하자 뒤처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로토도 그랬고, 이탈리아 브랜드 A라인, 제가 지난번에 잠시 보여드렸던 뭐 A라인 축구화도 그런 이 운명을 걸었고, 그 다음에 뭐이 디아도라가 사실은 뭐 로토 이런 것보다 더 많은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축구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 그냥 그 명명만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탈리아 브랜드로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뭐 필라도 축구화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이제 축구화 부분에서 퇴출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필라나의 한국 회사가 됐죠. 그 한국의 윤윤수 회장인가요? 윤윤수 회장이 필라 코리아를 인수를 한 직후에는 뭐 사실상 축구 쪽은 이제 거의 투자를 안 하죠. 처음에 필라 코리아만 하더라도 나카다라든지 베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필라를 후원을 하고 신을 때만 하더라도 뭐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제품 자체가 뭐 나쁘지 않고, 그 당시에 이미 케블라 어퍼를 사용해서 축구화를 만들었었으니까 굉장히 나쁘진 않은 편이었고, 또 국내에도
후원을 하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뭐 이제 축구 쪽이 아무래도 나이키 기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은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 퇴출이 나가는 셈이나 마찬가지가 됐죠. 그 시장에서 발을 뺀 상태인데. 그러고 보면 디아도라가 그래도 이런 브라질 라인 하나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글쎄요. 그 과거에 매치미너도 상당히 괜찮았었고, 좋은 제품들이 분명히 있었었고,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디아도라에서 그 바지오, 로베르토 바지오의 그 은퇴할 때 나왔던 그 한정판 축구화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된. 그 당시 아마 브레시아에 있었었나, 바지오가? 그래서 아마 파란색 그 색깔로 그 바지오 모델, 이렇게 바지오 딸 이름이 딸인가? 아들 그 이름이 들어가 있고,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 시그니처 제품이 나온 게 있었었는데, 그 제품도 사실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는 정말 완성도가 높은 축구화였어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멋지게 만들어진 축구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디아도라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어쨌든 비테크라는 제품, 브라질 테크 이런 말이죠. 비 엘리트. 뭐 브라질 엘리트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 엘리트죠. 비 엘리트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제 브라질 엘리트 텍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사이즈가 250이에요. 이 사이즈는 사이즈가 250이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당시에 UK 6.5 사이즈를 거의 구입했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6.5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일본 사이즈는 250이더라고요. 250이었고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뭐 보통 언박싱을 하지 않는데 이 언박싱을 지금 본의 아니게 하게 된 이유는 디아고는 이제 이런 축구화를 만들 때 이제 고급 제품이니까 어쨌든 뭐 아디다스도 이렇게 고급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뭐 사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디아도라 축구화 생산에 관련된 이런 그 카드 같은 것들 이렇게 넣어주는 거. 뭐 내용은 사실 크게 별 볼일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종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몬테벨로나 공장. 실제로 산마르코 본사가 산마르코에 있고 공장이 이제 몬테벨로나죠. 그 몬테벨로나 뭐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그 신발 제조 산업 빼밀집지예요. 과거 부산 같은 곳이죠. 부산은 근데 사실은 뭐 제조하는 공장들이 많았던 거고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제조를 많이 해보면 결국 기술적으로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들은 자기 브랜드들은 아니었고 자기 브랜드로 한 거는 이제 국제 상사의 프로스펙스랑 그 다음에 화성 시럽이었나요 당시에 화성 시럽이라고 부산에 있었었는데 르까프라는 신발이 나올 때 이제 그런 브랜드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화성도 그랬고 뭐 국제 상사도 그랬고 그 유명한 태광인가요 태광 같은 경우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리복 뭐 LA 기어 당시에 유명했던 뭐 그런 제품들을 OEM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요렇게 신발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서 납품하는 지금 뭐 중국이나 이제 태국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주로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나이키가 새롭게 제품을 개발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부산에 있는 되게 이제 신발 공장들은 뭐그 신발은 뭐 거의 사실상 수공업이죠. 그러니까 자동화가 굉장히 어려운 공정들이어서 수공업인데 고용을 뭐그 태광시럽 같은 경우 과거에 뭐 제가 한 공장에 여직원이 보통 생산의 공장에 있는 분들이 되게 여성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임금 직종이죠. 저임금 직종에서 제가 일했던 것도 그랬었는데 4,000명 정도가 일하는 공장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컸는데 그런 공장 규모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이키나 아디다스로부터 어느 날, 6개월 전에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 공정기관에서 6개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주문이 끊기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나이키에서 나오는 에어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리복 펌프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런 부산에 있는 공장들이 만든 거고
또 아디다스 축구에 들어가는 이런 과거에 들어갔던 이 프레트 모델에 들어갔던 뭐 고무돌기 뭐 이런 것들도 부산에 있는 회사들이 만들어서 아디다스에 제안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었는데 바로 그 수공업이라는 이유.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계들, 그 굉장히 고가의 시계들을 만약에 기계적으로 조립을 할수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또 특정 브랜드 제품이 굉장히 고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 스위스에서 그 시계를 만들 때 몇몇 모델들은 산 사람이 1년에 뭐 10개 생산하고 15개 생산한다.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시계값 하나가 몇천만 원씩 하죠. 몇천만 원씩 하는데 이 사람이 일일이 이제 그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을 끼워서 그래서 이제 시계가 그런 시계들이 비싼 편인데 뭐 자동차도 상당 부분이 사실 자동화가 됐죠. 자동화가 돼서 이제 그 하지만 사람이 보조적으로 하지만 축구화는 여전히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결국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제품들의 이제 마감 완성도 이런 것들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치죠. 그래서 그 일본 오사카의 미즈노 공장이나 독일 헤르조의 나우라 근처에 있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샤인펠트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나이키가 있고 로토도 생산을 하고 디아도라도 공장을 두고 있는 몬테베르나인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되어버렸죠. 축구화를 생산하는 뭐 예를 들면 엄브로의 스페셜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 몬테벨루나 지역에서 만들었을 정도로 그 모든 브랜드들이 다 이탈리아 몬테벨루나 지역에 의존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디아도라 공장 과거의 공장들에 다음에 제작하는 방법 요런 것들이 이제 요렇게 조그맣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진 이제 잘안 보시겠지만 로베르토 바지오예요. 로베르토 바지오 사진인데 축구화를 한번 이제 볼까요 그러면? 네. 축구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사진으로는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요게 또 이제 조그맣게 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Made in Italia라고. 그러니까 Made in Italia 제품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가죽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캥거루 가죽 제품들에 비하면 이런 제품들은 가죽이 그 반질반질하게 잘 가공이 되어 있죠. 반질반질하게 잘 가공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약간 그 광이 없고 이런 상태라서 가죽 상태가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은 캥거루 가죽이 아니에요.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 풀그레인 레더예요. 대신 이제 프리미엄 가죽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의외죠. 250유로가 넘어가는 고가의 제품에 캥거루 가죽이 아닌 풀그레인 레더라는 게 사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소가죽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가죽이고 그래서 엄청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커뮤니티상에 이제 익스트림리 소프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어퍼가 이 정도로 부드러운 경우는 요즘엔 잘 보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 천연 가죽으로 가공하는 제품. 그러니까 물론 그 TM48도 사실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엄청 부드럽죠. 캥거루 가죽으로.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은 지금 캥거루 가죽 사용하지 않아 소가죽을 사용해서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 상태로 가공한 걸로 지금 디아도라에서는 이게 이제 프리미엄 가죽이다. 그리고 가죽 자체가 그 이태리 장인들이 이제 핸들링을 해서 만든 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핸드크래프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쨌든 소가죽과 캥거루 가죽의 차이는 내구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장기간 사용한다는 걸 가정으로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죠. 그래서 캥거루 가죽이었으면 가죽의 표면 상태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멋있게 번질번질하게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 외에 그러면 뭐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당연히 이제 이 페박스 아웃솔인데요. 이것도 역시 페박스예요. 그래서
이 디아도라가 이제 이런 페박스 쓴거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뭐 모든 브랜드가 다 사용하고 있는 페박스를 그나마 자신들의 상품에 그 채용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과거 디아도라 전통적인 모델에 비하면 경량화가 됐고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신발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서 내구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여기 쉔크 강성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휘어지진 않죠. 그래서 과거 디아도라 브랜드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쑥 하면 우레탄 것들은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도 그 정도로 부드러웠거든요. 그러나 이 페박스 사용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보강을 시키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쉔크 강성을 보강하는 거거든요. 이 연결 부분을. 그래서 앞쪽만 구겨지도록 이렇게 구부려져서 발가락 끝이 움직여서 스핀트가 되는 쪽에서만 구부러지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듯하게 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아웃솔이 이 페박스의 경량화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아웃솔 힐컵 쪽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널로 만들게 되면 별도의 소재를 써야 되는데 그 소재를 썼을 경우에 기본 요 페박스와 다른 소재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게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확장시켜서 그대로 일로 뒤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홀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높이까지 올리지 않는 이유는 높이 올리게 되면 각 개인의 그발 뒤꿈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제 그 부분에 그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어요. 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발목 밑부분만 여기까지만 올라가 있고 나머지 위쪽 부분은 개인들의 족층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는 방법인데. 이 제품의 또한 가지 특징은 저도 이제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통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숏텅, 롱텅, 폴드오버다 이러면 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신발 바깥쪽으로 얼만큼 튀어나와 있느냐 이게 이제 숏텅이다, 롱텅이다 이게 폴드오버가 되면 이제 롱텅이 되는 거고 요 정도까지 해서 접힐지 아닐 정도면 이제 숏텅이 되는 거죠. 숏텅이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요 숏텅의 길이가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보통의 텅을 만들면 텅의 길이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여기 신발 끝 있는 여기 스티칭이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텅이 이렇게 구성 길게 구성이 되잖아요. 보통 축구화들은 그러니까 이런 로터를 보면 로터의 텅 같은 경우도 로터에 시작되는 스티칭 부분이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반달형의 요 스티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요 스티칭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텅에서 이 디아도라 제품은 지금 텅이 실제적으로 스티칭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끈이 있는 아래쪽 부분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신발 끈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여기에서부터 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텅이 묶여져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는 신어보면 알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축구화에 라스트 신발을 실착을 했을 때 사진을 올려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축구화는 기존의 디아도라 브라질 모델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앞쪽까지 이렇게 그 발에 전면부 전족부 쪽 이렇게 오다가 전족부 이후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발볼을 결정하는 그저 전족부 헤드 부분 이하 부분을 되게 슬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축구화가 오다가 이렇게 뒤로 볼까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건 마우스 플레이트니까 그런데 그 플레이트 부분에 그 플레이트를 따라 어퍼도 굉장히 그 선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쪽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적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구화를 보면 옆에서 보면 이 어퍼가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인사이드 쪽이 옆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튀어나왔냐 안 튀어나왔냐에 따라서 발볼을 대강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여기서부터 요 반대편으로 요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얼마나 옆으로 튀어나왔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신발의 대강의 발볼의 그거를 이제 가늠할 수 있거든요.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서 여기를 쏙 집어넣었어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 재팬 라스트다. 그러니까 미즈노에서 만드는 제품인 아디다스의 HG, AG 상에서도 약간 미세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인데
나이키도 ACG가 약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가 약간 살짝 쏙 들어가는데 결국 이렇게 한 이유 그 다음에 텅의 그 스티칭 부분을 위치를 조절을 해서 신발의 끝에서부터 그 텅이 시작이 실질적으로 스티칭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놓은 이유는 스너그핏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쑥 들어가고 나면 그 쑥 들어가 있어서 가죽 자체가 전체적으로 발을 덮는 부위에 안정적으로 덮어주는 부위의 크기를 늘려놨고 그거보다 더 올리게 되면 이제 코파 문제 같은 구조가 코파 같은 구조가 되죠. 잘못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발볼에 따라서 개인의 착화에서 착화가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에서는 이렇게 개방된 형태로 와이드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 형태의 발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를 밴드를 처리한 축구화들은 발을 넣는 순간부터 힘들어지지만 신는 것 자체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면서 밴드가 아니라 이렇게 캥거루 가죽 자체로 일정한 정도 높이까지 충분한 길이를 확보를 해서 발이 들어가면 최소한 발의 앞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서부터 거의 이 정도까지 제 손가락에 있는 이 마디까지의 그 공 길이만큼에 한해서는 신발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신발 안에 락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부분은 이제 개인의 발등의 형태라는 이런 거에 따라서 끈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축구화예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발 앞쪽 끝이 어느 정도 모아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부분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태고 그렇다 그래서 폭이 아주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볼이 넓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가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이 여유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 가죽이 주는 극도의 부드러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은 정말 그 뭐라 그러죠? 가죽의 그 원피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주자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여기 이런 부분이 부드럽거든요. 굉장히 여기가 부드러워서 캥거루 가죽 느낌과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품의 사진상으로 봤을 때 여기 캥거루 가죽 표면 가공 상태가 기존에 예를 들면 뭐 그 우리가 봤던 아까 그 아틀레타라는 이런 모델들과 다르게 육안으로 보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프리미엄 레더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캥거루 가죽이 프리미엄 레더인지 아니면 소가죽인지 그게 약간 의아했는데 결론적으로 풀그레인 레더라는 거 이제 제조사 측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캥거루 가죽 모델은 아니라 풀그레인 모델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가죽은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극도로 부드럽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나오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하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텅이 이 텅에 지금 미즈노 모델이 그렇나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되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데 마치 에어백이 들어가 있듯이 여기 굉장히 그 두툼하게 여기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디아도라 지금 이렇게 보면 로고가 보이는 아래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요 끝은 아니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정말 큰 무슨 에어쿠션 같은 걸 하나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가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뭐 인쇄로 이제 여기 스티칭으로 디아도라 로고는 바느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이탈리아는 지금 인쇄되어 있는 형태인데 전반적으로 제품의 완성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힐카운트 뭐 아웃솔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축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여기 조금 더 이제 특징적인 거는 요 축구화에 지금 보시면 여기 스티칭 스트링 사이에 굴곡이 되게 깊게 되어 있죠. 크게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목오목한 요 구조가 이런 축구화들에 비하면 굉장히 같은 스티칭이죠. 여기는 맴맴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그 굴곡이 크게 되어 있다. 보시면 이런 제품들도 여기에 스티칭 스트링 사이에 굴곡이 그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고 튀어나와 있진 않지만 이 제품은 한눈에 보기에도 여기에 그 굴곡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예, 이거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패딩이 굉장히 많이 된 축구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에
우리가 과거 전통적인 브라질 모델에 제가 무게를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게를 따라 보면 210g, 220g? 뭐 그 정도 나와요. 220g 정도. 그러니까 꽤 그 무게의 경량화에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아마 이제 현대적 기준에 잘 맞춰져 있는데 다만 여기 사이드, 인사이드라든지 인사이드 여기 인사이드 전체 안쪽에는 아무런 패딩이 없습니다. 라이닝만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이쪽은 스웨이드 타입의 신발에 여기 그러니까 뒤쪽을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은 그 스웨이드 타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안쪽은 그냥 천이에요. 안쪽은 그냥 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 통 쪽도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는 디아도라 로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에는 아무런 패딩이 없이 일반 라이닝 처리예요. 대신에 신발의 앞쪽 부분에는 굉장히 두툼하게 패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부분들은 이렇게 봐서도 이게 굴곡이 불뚝불뚝 튀어나올 정도로 지금 두툼하게 그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발을 보호해주는 능력은 뛰어나겠죠. 네, 굉장히 두툼한 패딩도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사실 이제 인스텝을 이용한 슈팅을 때린다든지 할 때는 여기에 닿는 공이 직접 닿으면 아무래도 발에 전달되는 충격이 훨씬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봐도 굉장히 두툼해요.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되게 소위 말해서 베어풋 가깝게. 대신에 또 힐 쪽은 이 힐 카운트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락다운 형식인데 이게 이제 과거의 디아도라에서는 전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두툼한 패딩들이 신발 진입구 쪽, 여기 입구 쪽을 전부 다 쭉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다운을 형성시키기 좋게 되어 있고 뒤쪽 위로 올라와 있는 힐 부분도 부드러운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이 예를 들어서 이 신발을 실제로 신게 되면 이 축구화는 기존의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던 분들한테는 요 뒤쪽에 힐 쪽이 너무 낮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 받으실 정도예요. 그래서 운동 중에 벗겨지지 않을까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그런 낮은 대표적인 축구화 중에 하나가 이 엄브로였거든요. 엄브로도 여기가 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축구화에서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여기 아웃솔 플레이트 바닥에서부터가 아니라 더 위쪽 부분에서부터 요 정도 높이밖에 힐 쪽에 걸려 있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신으면 기존에 있는 신던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스노우핏이 삭스핏이나 하면서 약간 높아지고 그 다음 여기를 단단하게 홀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벗겨질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삭스핏이라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낮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발의 가동성, 발목을 가동성 이런 것들이 사실 높아져서 신발 축구화를 신었을 때 어떤 그 경쾌함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죠.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발에 이 축구화가 씌워져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커버링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면적이 훨씬 더 그 한편에서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응이 되어 있고 스터드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식으로 안쪽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페벡스 안쪽으로 빨간색으로 그 처리가 되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 뭐 이거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두 개 비교 사진을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큰 차이가 없이 뭐 스터드는 뭐 최근에 이제 그 구성되는 형태 그대로 따르고 있고 다만 요 그 제가 커뮤니티상에 올려드렸듯이 요 제품의 스터드도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0.8mm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보통 일반적인 2mm 보다 낮은 편인데 2mm 정도가 요 제품에서도 실제 유효 스터드의 길이는 비교적 낮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전형적인 FG 타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잘 관리된 인조구단에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형태를 지금 뭐 약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디아도라에서는 티어드롭이라고 하네.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구조다. 약간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원에서부터 이렇게 화살표 망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눈물방울 그걸 해서 티어드롭이라고 형태라고 하는데, 완전한 원형은 아니죠. 완전한 원형은 아니지만, 원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페닉스 주는 탄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전환. 방향전환에서 이점을 줄수 있는 스터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블레이드 타입이 반드시 직진 가속 성능, 스프린트 성능에서 도움을 준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잔디를 얼마나 잘 움켜쥐고 미끄러지지 않느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축구화 자체의 스터드가 사실은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반발력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스터드가 그라운드에 얼만큼 깊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잘 빠져나오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한 그립성, 그 그립성에 의해서 그 스터드의 역할, 고유의 역할인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에 있어서 얼마나 미끄러지는 만큼 움직임에 손실이 생기니까, 힘에 손실이 생기고,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반영을 해주는가 하는 문제인데, 일반인들은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스터드의 블레이드 타입이면 스피드를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스피드를 강화하는 거지만, 블레이드 타입 자체가 스터드를 강화시켜주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블레이드 타입 스터드랑 이런 원형으로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티어드랍 형태로 되어 있는 스터드를 똑같은 인조 구장이나 아니면 탈의 타임 트랙, 그러니까 육상 100m를 되어 있는 그런 트랙에서 기록을 측정하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스터드가 원형이냐 아니면 블레이드 타입이냐에 따라서 잔디 그립성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일부 미끄러짐의 정도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뭐 30m 스프린트 기록이나 50m 스프린트 기록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의 사용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 스터드가 마치 존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다시 일률적인 블레이드 타입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시 방향전환에 있어서 인조구장이나 아니면 지금 FGA로 이제 명칭이 공개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그 단순 직진만 선수들이 축구를 할때 뛰는 게 아니어서 방향전환을 하게 되면 역시 그 진화신 트랙션이 발생하는 거. 뭐죠? 방향전환을 할 때. 그러니까 스터드가 V형이다 아니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원형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배치된 형태라고 하면 결국에는 트위스트, 발이 이렇게 틀어질 때 그때 로테이션에 이제 지장이 생기는 거죠. 회전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 스터드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보통의 현재 추세는 사실 이제 블레이드 타입에서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의 유리함을 갖고 올수 있는 거. 뭐 드리블이라 하더라도 사실 직진으로 뛰는 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방향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고. 그렇게 그다음에 킥을 하죠. 특히 그렇죠. 킥을 할때 디딤발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직진 방향으로 뛰다가 디딤발을 할때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디딤발 완전한 상태에서 앞쪽으로만 해서 옆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크로스 올리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짚는 발이 안쪽으로 약간 움직이거나 해야만 크로스를 하는 발에 방향 회전성을 충분히 다리 가동성을 갖고 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블레이드 타입이 여러 스프린트 형태에서 좋다라는 뭐 일로 이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축구화의 이제 추세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디아도라 브라질 엘리트, 테크라고 해서 나온 이 제품이, 뭐, 비교적 과거의 브라질 제품의 틀은 벗어났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고, 근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천연가죽 캥거루 축구화 중에서는, 품질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제품을 능가한다든지 압도한다고 볼수 있느냐 하는 데서는 이제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실착이나 실사용에서는 어떠냐? 제품의 가죽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어쨌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가죽이 극도로 부드럽다는 점인데, 이 극도로 부드럽다는 점은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되는 거는 역시 가죽이 부드럽고 할수록 이렇게 발 좌우의 움직임을 잡아주기는 힘든 점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사이드 쪽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양 사이드 쪽에 어떤 형태의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 홀더를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통의 길이를 여기 위쪽 부분으로 올라오는 부분의 길이를 줄이고, 앞쪽 부분을 더 길이를 더 늘려서 발의 비교적 스노우핏에 가깝도록 착화감을 만들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반대로 여기에서 중족부 쪽에 들어가는 부분과 앞쪽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의 격해, 그러니까 발의 형태에 따라서 여기가 이 토박스 쪽이 비교적 넓게 구성되어 있는 측면,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3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쪽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가 홀더에서 쏙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발에 밀착은 잘 되지만 과연 홀드성이 얼마나 뛰어날까 하는 데서는 이제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앞쪽 부분이 이쪽 그 토박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공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 딱 맞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250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으면 약 5mm 정도가 앞쪽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발 사이즈가 좀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쿠팡문자처럼 240으로 내려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랬었으면 아마 조금 더 발에 잘 맞고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즈가 기존에 신던 제 디아도라 사이즈보다 조금 더 길이상에서는 좀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뒤쪽은 이 윗부분까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을 홀드시키는 부분, 요 밑에까지의 부분은 짧기 때문에 실제로 신으면 복숭아뼈 아래쪽에서 낮게 걸린다는 느낌이 드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요즘 축구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신으면 뒷부분이 약간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해소시키려고 그러면 사이즈가 더 작아져야 돼요. 제그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제 240으로 갔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축구는 뭐 245가 제 발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걸 신기 위해서 245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240으로 갔을 때, 딱, 요 가운데 중대 부분에, 중족부에 시작되는 점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또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홀드성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고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 제품을 보통 이제 흔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이 제품. 고가이기도 하고, 왜냐면, 가죽 제품, 천연 가죽 제품으로 디아도라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고, 뭐 제품에 이제 뭐 수집을 하신다든지 그러신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멋진 그 박스로 만들어내는 신발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진 않겠지만, 그 외에 실효성,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를 신었을 때 발이 편한 거, 극단적으로 발이 편하게 해주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또, 지금 실착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 가죽 어퍼가 너무 얇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옆 사이드 쪽에 지금 홀드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다른 것도 지금 가미되어 있진 않고, 심지어 이 지금 디아도라 로고 자체도 인쇄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가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어떤 가죽 같은 걸로 스티칭되어 있다 그러면, 신발의 홀드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좌우 움직임을 막아주는.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다 제거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뭐 인솔 같은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포론이 사용됐다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신발 내부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뭐, 특별하게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항들이, 뭐 주목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진 않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천으로 되어 있는 라이닝 정도가 되어 있는 정도고, 안쪽에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크게 특별한 점이 눈에 띄는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만져보면 여기 이제 끝에 리벳이 보이죠? 요 손가락 이렇게 넣어보면 요 리벳 못이 반대편 안쪽에는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을 해서 이제 여기가 닳게 되면 맞은 그 리벳이 발가락 끝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포질 뚫고 나와서 그런 점들은 조금 이제 미리 알고는 계셔야 된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인솔 같은 경우는. 뭐 디아도라 여기 국기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디자인 요소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뭐
고려를 해야 된다 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고요. 아, 뭐 신발 자체가 완성도가 높다. 몬테벨론의 가죽을 잘 만든다고 하지만 여기 아코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고를 씌운다고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신발을 가죽을 어퍼라스트에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아웃솔 플레이트를 압착을 시킬 때 가죽을 충분히 팽팽하게 당겨서 딱 압착이 돼야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보시면 사실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 나쁘고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여기 지금 울퉁불퉁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국내 제조하는 키카에서도 안 생기는 현상이죠. 보시면 앞쪽에. 그러니까 뭐 메이드 인 이탈리아고 뭐 하고서 가죽 자체를 가공을 잘했는지는 몰라도 뭐 이쪽 편은 그렇진 않아요. 이쪽 편은 그렇진 않은데 그게 이쪽 편은 지금 사실은 이 어떻게 이게 인스펙션 통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즈노 같은 경우 아마 이런 제품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스펙션 이 불량으로 다시 떼내고 어퍼를 재장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다지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잘 되어 있지는 않다. 네, 어떻게 보이더라? 이렇게 보이더라도 네, 이런 부분 보시면 이제 약간 이제 씹혀 있는 형태로 지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특별하게 어떤 장점이라고 할 거 없고 극단적으로 발이 편할 수밖에 없는 축구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디아도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적인 축구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테크라 그래서 TCH라는 그러니까 현대적 테크놀로지가 최근 테크놀로지 적용되어 있는 것처럼 뭐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다고 할 만한 요소들도 없다. 대신에 이제 사실은 이런 제품들도 이제 그 뭐 유명 선수들이 계속 신어주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가서 꼭 즐기고 하겠는데 또 이제 뭐 아무도 안 신으니까 지금은 이런 제품들을 해서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뭐 유명 스타들이 많이 신어주고 하면 아 저 제품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제 뭐 호기심에서라도 사서 신고 이럴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구입은 해서 갖고는 있지만 뭐 사실 아 이 제품 정말 좋아서 신는다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확실히 발이 편하고 부드러운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발의 축구화에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 네. 그러나 높은 가격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어쨌든 뭐 요 지금 그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고 가격이 좀 할인이 됐지만 사이즈가 적게 나오면서 가격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화 구입하실 때 인내심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지켜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꼭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6K 6.5니까 6.5인데 250JP로 되어 있고 250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발 앞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약간의 길이상으로 한 5mm 이상이 남는 게 느껴질 정도다. 그러니까 사이즈도 만약에 선택을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사이즈도 조금 선택을 신중히 사이즈를 고려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이 디아도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브라질 텍 이렇게 가장 현대적인 축구와 디아도라에서 만든 로또도 지금 뭐 사고 싶은데요. 살만한 제품이 없어요. 스타디오는 너무 흔해서 그렇고 뭐 그라비티 후속된 모델들 이런 거를 조금 사볼까 하는데 사실은 사더라도 크게 제가 그 끈이 없는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게 없어서 별로 애착이 안 가고 그래서 그 제품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제품이 지금 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클래식한 축구화이면서도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돼서 출시됐기 때문에 편한 제품, 사용에 편한 제품을 찾으시는 분, 예를 들면 코파 문디알이 발이 편하니까 그걸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편하게 그냥 축구를 막 한 대 신겠다 그러면 전혀 추천하기 수 없는 제품이에요. 네. 그 점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성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 제품, 이 가격에 이런 소재로 구성된 제품은 뭐 대안을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쉽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멀리. 사실 이제 구입은 제가 그 영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프로 다이렉트에서 뭐 이탈리아에서 온 건 아니지만 이탈리아인들의 손길이 묻어 있는 전통적인 신발 제조상의 손길이 묻어 있는 디아도라 엘리트 브라질 엘리트 테크 이탈리아 LPX라고 되어 있군요. 지금은 이 LPX 제품에 대한 리뷰를 혹시라도 이 제품에 관심을 두셨던 분들은 오늘 리뷰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